오늘은 4주마다 한 번씩 진료받는 날이야. 솔직히 쪽팔려서 실직한 걸 말하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선생님께 이실직고 했네. 그런데 선생님은 생각보다 무덤덤하시더라고. 안 좋다고, 잠으로 때우는 시간이 많고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되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차분하게 하신 후 향우울성 약을 처방해 주시곤 싱겁게 진료가 끝났네. 나는 상태가 안 좋아서 실직한 것도 그렇고 나름 비장하게 말씀드렸는데 말이지. 선생님이야 뭐 별별 일 다 들으실 테니 이 정도는 별로 충격적인 일도 아니시겠지 뭐. 아, 한 가지 달라진 점은 4주 만에 진료받던 걸 다음번에는 3주 만에 가게 됐어.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병원에 자주 간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겠지.